예, 저희가 뽑은 2위와 6위인데 먼저 위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한 방송인의 문제는 넘어선 것 같은 김어준 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오후에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데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문제라면 저도 20여 년간 수십 많은 방송 토론을 나갔고 출연료를 받았습니다만 한 번도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김호준 씨 같은 경우는 SBS하고는 이제 계약서를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TBS하고는 이제 부득이하고 됐다는 건데 벌써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오늘 국회에서 번진 김어준 씨 논란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전까지 김어준 씨의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게 관행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3년 전에 김어준 씨가 출연했던, 진행했던 SBS 방송에서는 서면 계약을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뭐 언론계에서 이제 방송계에서 관행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뭐 종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형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 알아서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 삼을 거 없는데, 국민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 즉 공영 방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KBS나 TBS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사실은 어떠면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감사원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자,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지금 방송사에서 사장이 나오셔서, 아, 다 방송국이 관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행으로 안 했다. 딴 데서 관행으로 하더라도 TBS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구두개혁을 했다라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딴 데서 관행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관행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일본 사형 방송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일본적으로 뭐 서면을 계약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게 좀 법이 바뀌어서 KBS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방송 출연 패널들도 다 계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저도 계약서를 썼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자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진행자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 1년 단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 관계가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딴 데서 안 했던 게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TBS라는 공영방송에서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면책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요, 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김가연 교수님. 정청래 의원은 김어준이 믿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서면이니 구두니 문제 삼는 얘기는 무엇인가? 김당국 의원은 본인도 다수의 방송사에 출연했지만 관행상 전부 구두 계약을 했다. 그랬더니 김무식 교수는 고정 진행자, 부정기적 출연자와 다르다. 이게 벌써 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 논란으로까지 꽤 크게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근식 교수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고정 진행자는 계약서 쓰는 경향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방송사의 편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김어준 씨의 얘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서면 계약서 쓰지 말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문제가 사실은 김어준 씨에게 귀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방송사가 구두로 계약했던 관행에 의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비난은 다 김어준 씨가 받고 있어요. 이게 왜 서면 계약서 없느냐. 서면 계약서 써달라고 얘기를, 그거를 방송사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거를 책임을 다 김어준 씨가 져야 되는지, 저는 방송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방송사들이 그거를 이제 관례화해서, 제도화해서 사실상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안 했던 것을 모두 다 김어준 씨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게 사실은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하는 게전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편향성이 있는데 왜 공공의 어떤 돈이 세금이 들어가는 이 TBS에서 고액의 어떤 출연료를 받느냐, 그것도 서면 계약서 없이. 뭐 이게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놓여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돼. 모든 분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진짜로 이렇게 유독 이분만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것이고 고액인 것인지, 공공의 어떤 KBS나 EBS나 뭐 TBS나 다 해서,
그렇다 그러면 비난받을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김어준 씨에 계속 집중하는 거는 조금 저는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방송사의 책임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물론? 거죠. 김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계속 번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무계약서 논란까지 나온 게. 근데 다시 원래 본질은 이제 편향성 그렇죠. 논란인데 뭐 야당에서도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요.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서를 썼느냐 안 썼는지는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출연료를 많이 줬냐 안 줬냐 그것도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뭐 김호준 씨 얘기 따르면 뉴스공장 협찬 수익이 뭐 TBS 전체 프로그램 제작비랑 맞먹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되는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뭐 돈 많이 벌어오니까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만약에 채널A에서 김호준 씨 불러다가 돈 많이 주면 그건 괜찮아요. 왜? 민영방송이잖아요. 내 돈 내가 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 근데 TBS는 이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당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을 줄 수는 있으나 얼마를 돈을 좀 공개를 하라는 얘기가 첫 번째인 거고 민영방송이 네. 아니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 줘도 좋다. 다만 그걸 공개를 해서 좀 알자 이런 거고 더 중요한 건 출연료 X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편향성 논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본질의 핵심, 문제의 핵심인 거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도 그 문제인 거죠. 설사 그것도 TBS가 민영방송이라는 조금 좀 완화해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물론 독립된 재단이라고 하지, 재단 소유라고 하지만 네. 서울시민의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TBS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김어준 씨 방송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감사원에서는 TBS를 방문했습니다. 정식 감사 이전에 사전조사 명목 이라면서 저는 그냥 일개 아침 프로 진행자에 불과해요. 감사원이 특정 정치 세력에 저 사람 방송에서 찍어놨어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출동하는 기관은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오늘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어제 감사원이 사전 조사 명목으로 TBS를 방문했다. 본인을 방송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이다 라는 게 김어준의 주장인데 근데 김경진 의원님 감사원도 적법 절차에 따라서 TBS 방문 조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금이 1년에 한 370억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에서 그 돈의 지출을 김어준 씨한테 출연료나 급여를 얼마를 주는지를 감사를 못한다? 대한민국 전체 그냥 문 닫으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국가 기능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 본인이 오로지 특정 정치 세력만을 대변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저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이 출발했기 때문에 당신 얼마를 받는지 공개해봐라. 그다음에 계약서 쓴 거 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자유인데 제발 어떤 보통 사람이 가진 평균적인 시각하고 조금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를 좀 바로잡으면 방송에서 본인을 퇴출시키려는 것이다. 키자가 빠졌는데 김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감사원은 논란이 되니까 의혹이 있으니까 방문조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일단 근데 김어준 씨는 본인 방송에 대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게 자체가 지금 눈높이가 너무 다른 김어준 씨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김어준 씨가 편파 방송과 고액 출연료 논란이 식지 않으면서 이제 여권 인사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듯합니다. 최근 국회 입성한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프로그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TBS 송출력이나 또 예. 듣는 시청자들 예.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편향됐다 공격하는 건 어떤 정치적 타겟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들어봤는데 범여권 열린민주당에서도 김어준 씨가 기울어진 언론 지형의 균형 잡아보려는 시도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제가 참 김어겸 의원의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언론으로 보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뉴스 쇼로 보시는 건가요? 언론이라 하면 제가 볼 생각할 때는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취재를 해서 데스크가 그 사실관계에 대한 게이트키핑을 역할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걸러줄 건 그렇죠, 걸러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그게 이제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 거기 중에서 이제 진보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보수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언론이 있을 수 있죠. 진보 보수 언론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저 뉴스 공장에서 어떤 취재 활동을 하는 건가요? 어떤 데스크를 하신 건가요? 단적인 예로 지난번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윤미향 씨에 대해서 문제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면 이용수 할머니 그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이용수 할머니가 쓴 것 같지 않다. 뭔가 배우가 있는 것 같다.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걸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천안함 폭침설과 관련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을 했어요. 과연 이게 김의겸 의원이 볼 때 이게 언론으로 보이십니까? 언론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게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우리가요, 언론이라 하면 바로 이 보수와 진보 언론이 어떤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야 어떤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가 육수막 방송이 이 언론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서 한번 정말 토론을 하고 싶어요. 과연 김어겸 씨가 사실은 한겨레신문에 있으면서 최순실 사태에 대한 것들을 특정 보도를 해서 이 언론의 그 최순실 국정원 사건을 보도를 했고 네. 자, 그 후에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이것 또한 논란이 있었죠. 자, 근데 지금 김어겸 저 의원이 와서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김어준 방송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김어겸 의원이 이야기하는 가지고 있는 언론은 도대체 뭐가 언론인지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가루 교수님께만 네. 질문 드리고 이제 이 주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어찌 보면 김어준 씨 개인의 문제보다 좀 더 커진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정청래 의원은 이건 언론 탄압이다. 김어준 계속해라고 하면서 뭐 여러 극찬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 감사원이든 야당의 이런 의혹제가 계속되면 여당에서 김어준 씨 수호 작전에 본격적으로 좀 나선다는 얘기인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집중적으로 김어준 씨의 어떤 뭐 수입료 그러니까 출연료 예. 뭐 그다음에 서명 계약서가 없다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집중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김의겸 의원의 얘기도 일부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 지형이 보수 지형이 굉장히 월등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이명박 정부 때 네 명의 종편 지금 저도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만 예. 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괜찮다 좋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 시각차가 확실히 그렇죠. 시각차가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언론이 뭐든지 그 부분도 사실 개념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사실은 뭐 이 지금 이런 어떤 방송이 균형을 잡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과한 방송을 통해가지고 균형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그러니까 팩트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그게 균형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방송사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이쪽이 과하니 이쪽 우리도 과하게 나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다. 피해를 보냐면 이런 시청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MBC나 KBS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쯤 지나면 진행자 다 바뀌죠. 예. 진행하는 내용이라든지 방향 철학성이 바뀌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머릿속이 어지러울 정도로 180도로 바뀝니다. 네. 그게 정상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게 그럼 과연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TBS 같은 경우 제가 몇 년째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지금 국민의힘 쪽 시장 당선되고 시의원도 상당수가 과반 이상의 국민의힘 쪽으로 된다. 그럼 저 김어준 자리에
또 다른 반대 성향의 극단적인 사람을 안 쳤다.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예. 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생각 좀 하고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냥 당장에 이 순간에 내 편을 스피커로 앉혀놓으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중에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계속 나와야만 국민의힘이 내년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가 내년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좀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고 제대로 된 분석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언론의 중립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취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제발 좀 곳곳에서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김어준 씨 논란이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